투자의 기술 마제스터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매일매일 정말 다양한 분들을 구성해서 여러 의견들을 듣고 있는데 그중에서 마제스터 전문가님이 사실 제일 낙관적이고 제일 공격적인 투자 의견을 유지하고 계시거든요. 아직 마제스터 전문가의 시황에 따르면 코스닥 목표치에 안 왔고요. 코스피도 또 저항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난번에 얘기해 주셔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한마디 어떤 말씀으로 남겨 주실까요? 네, 자, 오늘은 1등주 순환이다. 종목으로 보면 이제 SBB 테크,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2차 전지, 이 종목들이 이제 순환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심적으로 보시는 종목으로 전략을 세워주시는데, 오늘 그들 종목의 강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좀 쉬어가고 있죠? 1등주의 순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자, 장세가, 이게 제가 지난 화요일에도 이제 얘기를 좀 했던 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셀트리온 제약을 그 당시에도 좀 많이 올랐었죠, 그죠? 3월 7일이었습니다. 73,900원인데, 가는 종목이 더 가기 때문에 다른 이등주를 매매를 하기보다도, 셀트리온 제약을 공략을 계속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우리, 사실 뭐 시청자 여러분한테도 노골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올라오고, 오늘도 올라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는, 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는 뭐 투자자들, 솔직히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약간 쫄리시는 분들은 좀 먹기가 좀 굉장히 좀 힘들어요. 자,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자, 우리가 시장에서 뻔히 가는 종목이 더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자, 대표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 에코프로가 어제도 급등을 했죠.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죠. 그죠? 가는 종목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쉬잖아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네, 전고점 돌파하고 오늘 또 쉬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HN이 이제 단기 과열에 들어가 있거든요. 단기 단일가 매매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게 되면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제 대부분 종목들이 과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다라는 걸뭐 저뿐만 아니라 사실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쪽이 쉬어가면 직관적으로 보면 또 바이오 제약주 중에서 셀트리온 그룹 주 중에서 셀트리온 제약이 제일 강하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차이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진입을 해서 매수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지켜보느냐 이 관점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시장이 그렇게 빠지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안에서 종목별로 순환매가 좀 이어진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주 중에서 SBB 테크가 오늘 급등이 나왔죠. AI 관련해서 이제 정부에서 정책 이슈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 사실 뭐이 SBB 테크 같은 경우도 뭐 2만 원권 아래권에부터 계속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리고 5만 원권 이상에서는 일단은 이건 좀 개별 섹터고 이제 성장성 기대감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올라올 때마다 매도다. 저는 지금도 매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수익 실현 관점이지 신규 매수 관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시장의 포인트를 이제 지수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컷오버 위칭돼 있죠.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원달러 환율을 좀 보면요. 자, 1300원을 중심선으로 해서 위아래 뭐 2320원, 1300, 1280원 저요 구간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환율이 그동안에 이제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약간 경기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이 또 있지만 제가 올해는 계속 연준 파월 의장이 이제 말로 윽박지르는 시장을 좀 겁을 주는 이런 시장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연연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물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 이제 박스 채널 이렇게 하단 채널에서 상단 채널 요 채널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올라와야 되겠죠. 근데 조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오늘도 이제 선물 컷오버 위칭 데이지만 예,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주도 종목들은 계속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자, 지금 현재 제가 방송을 하는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셀트리온 제약도 급등이 나옵니다. 이걸 뭐 지금 매수하라는 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못 가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 에코 LNF 뭐 에코프로 이쪽이 이제 눌리기 때문에 시장이 갈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단기 자금들도 이 강한 종목 매매를 하는 겁니다.
뭐 단순하게 접근하면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 뭐 어려움은 그렇게 크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생방송 라이브 방송에서도 셀트리는 제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어느 정도 좀 일부 정도 또잘 실행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같은 매매를 우리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우리 거래소 대표 종목이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화요일 시장에 또 정고 좀 넘어갔거든요. 이게 바로 올라올 수는 없다. 파동을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여전히 목표는 정고점 넘어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어떤 그 기다림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오늘 이번 주 다음 주 초까지 제가 화요일에 더 방송을 하죠. 예, 그때까지는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좀 쉬어가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거래를 줄이는 관점을 우리 체크를 해야겠고 여전히 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그리고 그 뒤를 따르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약간 올라올 때 약간 이등주잖아요. 그죠? 조금 뭐 우리가 합병 얘기 이슈도 있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강한 종목으로 매매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사실 지금 뭐 오늘 배터리주 조정받은 쪽에서 LNF 같은 경우는 21 이평선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몬이 또 급등을 하면서 고점 경신하고 정말 가는 종목이 더 간다고 이 종목도 24%까지 급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배터리주 같은 경우는 지금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지금 사셔도 돼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중에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게 지난 시간에 셀트리온 그룹주였고요. 그리고 오늘은 뭐 신규주라든지 이런 순환매가 있지만 아직은 뭐 본격적인 매수에 대해서는 뚜렷한 시그널을 주신 건 없는데 자, 배터리주 같은 경우는 지금 부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밸류 부담이라든지 그리고 또 너무 쏠림 현상이 과하고 공매도도 쌓이고 있고 또 신용 융자 잔고가 쌓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시거든요. 이런 부담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사실 뒤늦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제 얼리버드 그러니까 그게 시장에도 접근하고요, 종목에도 접근합니다. 지금은 과열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투자 경고 요건이라든지 또 투자 위험 요건이라든지 이런 걸 공부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는 좀 접근하기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 시간적으로 뭐 경고가 또 해제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단기 예를 들어서 배터리 관련해서 후발 뭐 우리가 그룹주를 보게 되면 에코 프로 HN 요런 종목들이 이제 단기 과열에 단기감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아 그냥 차트만 보고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부담스럽고 공매도도 과열 구간에 있고 약간 좀 밸류 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략 2차전지 공략 포인트는 21선까지 조정이 나올 때그 매수 포인트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단순하거든요.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면 반대편에 있는 종목들 낙폭과대로 튈수 있는 종목이 셀트리온 바이오 제약주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 또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오늘은 지금 상승이죠. 그죠? 오늘도 상승인데 내일 다음 주가 되면 또 만약에 가격 요건 거래 요건에서 이게 또 얘기를 하자면 좀 길어요. 근데 가격 요건 거래 요건을 피해가면서 또그 시세를 또 끌어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초까지는 요게 저 주도를 하면서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주도했던 2차전지 관련 주들은 약간 이제 공매도를 해도 지금은 좀 먹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 조정을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 시장이 거의 또 조정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테슬라를 보면요. 테슬라가 제가 100달러에서 추천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1차적으로 170달러, 180달러까지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이상이 오버슈팅이 됐습니다. 이것 또한 보면 이제 조정이 이렇게 단기 추세, 하락 추세 때 채널 안에 있거든요. 그럼 요게 이제 조정이 끝나고 테슬라가 다시 상승이 나타나면서,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엔비디아 또 신고가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기술주들이 또 다시 상승이 나올 때, 시장은 다시 올라오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우리 국내 시장이 옵션 만기일이지만, 컷오프 위칭데이지만, 다음 주는 또 미국의, 컷오프 위칭데이고, 또 3월 14일이 CPI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주목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요 정도에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 구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쪽은 지금 배터리라고 보시네요. 그렇죠? 아, 그렇죠. 예. 배터리하고 이제
바이오제약인데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터리와 바이오제약의 시속게임, 그리고 조정 씨의 배터리에 관심, 과연 어디까지 조정이 이어질지, 그리고 시장의 흐름까지 또 다음 시간에 마제스터 전문가의 의견 확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주 화, 목요일 함께하고 있는 마제스터 전문가가 저희 전문가들 가운데서 외부 전문가 포함 가장 좀 낙관적이고 공격적인 전략 세우고 있는데요. 적중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사실 또렷한 매수 시그널은 주지 않으셨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헤쳐나가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만기에도 그렇고요. 또 다음 주에 발표 이어질 고용과 CPI 발표, 시장 3월 FOMC까지 잘 지켜보겠다는 그 시각들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오늘 개장 상황 여기까지. 양대 지수는 좀 낙폭이 코스닥이 커지면서 808선 가리킵니다. 0.7% 하락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